아직. 안녕하세요. 좋은데이랑 집밥 먹을 거예요. 오늘은 콩밥이에요. 현미 콩밥. 어떻게 하다 보니 다이어트식이 됐네. 이건 닭가슴살 장조림.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낫긴 하다. 비벼 먹어야지. 참기름 귀찮으니까 참기름 패스. 아니 진짜 무생채 된장 이렇게 넣고 비벼 먹는 거는 물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형 자꾸 다이어트식 같지? 명란젓. 닭가슴살. 콩밥. 아이고 매워라. 와, 청양고추인데 진짜 맵네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닭가슴살을 사놨는데 잘안 먹게 되니까 유통기한이 임박해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 허브 맛인가 아무튼 향신료 들어가 있는 거 빼고 오리지널로만 장조림처럼 했거든요. 근데 밑반찬으로 한두 번 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될것 같고 좀 심심하게 했거든요. 물론 내 입에 심심하지만 그래서 집에 삶은 달걀도 있어가지고 메추리알 대신 큰 삶은 달걀. 짠. 이게 현미 콩밥이라서 찰기가 좀 없네요. 이것도 살 빼려고 해놨는데. 살찌게 먹고 있네. 맛있죠? 진짜 괜찮은데? 짠. 집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 저야 식성이 토종이랑 집밥이 최고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가서 사 먹는 음식은 좀 물리지 않나요? 나 찢을 때 너무 열심히 안 찢었네. 짠. 아, 진짜 반죽 때문에 살이 얼마나 찐지 몰라요. 우와, 너무 맛있다. 이 조합 너무 맛있는데. 짠. 두부는 된장에 있는 두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큰 명란젓. 짠. 명란을 구워도 진짜 맛있고 젓갈 그대로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맵다. 맛있어요. 집밥이 최고. 오늘 좀 빨리 들어가는데. 아니, 반찬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 짠, 너무 맛있어요. 얼추 비슷하게 끝나겠다, 소주랑 밥이랑. 현미 콩밥이니까 뭐. 그리고 아침마다 걸으니까 뭐. 의미 없지. 아, 진짜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쩜 좋지? 진짜 살안 찌는 체질로 태어나신 분들은 진짜 부럽습니다. 짠. 많이 크구나. 박찬이에요. 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